또. 맞어, 시스템 사업. 그럼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안 웃어 또. 자, 첫 번째 모범답안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시스템 강의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계신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항상 시스템에 몸담고 계시고 시스템 활용으로 모자 다이아몬드의 탄생을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리더 사장님이시죠. 다이아몬드 김진희 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요? 네.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세미나를 이런 곳에서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이 정말 설렙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만들어내셨고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뭐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크릿 월드 위너스 그룹이 사감 선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제가 안경을 껴서 그런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선생님 같다고. 예, 마음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크릿 사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중요한 건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그룹은 네트워크의 역사를 쓰고 있고요. 이 역사를 지켜내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성공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누군가는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재밌죠? 예. 일부러 여름 캠프를 찾아서 우리 일정에 맞는 여름 캠프를 찾아서 아이들을 집어넣고 엄마들은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녁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맞아. 이거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우리 사업의 크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타협하지 않으실 거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 그걸 전제하여 말씀드릴 거고요. 왜 시크릿 하시는지 많이 생각하셨죠, 어저께. 예, 왜 시크릿을 하시는지, 왜 시스템이 필요한지. 또 하나 오늘은 시크릿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나보다 나은 파트너를 발굴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파트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나보다 나은 파트너를 발굴하고 내가 나보다 나은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나보다 나은 사람은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앉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두 사람의 관계는 한참 지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증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스템 안에 그분이 계시면, 예를 들면 스폰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시 파트너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옆에 형제리그를 통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업라인 사장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복제를 시스템이 해주기 때문에, 특히 내가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 하시는 분일수록 얼른 빨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정의자 스폰서님이 이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만난다고 해보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꿈은 우리 스폰서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을 다 일일이 만난다면 시간적 제한도 있고 공간적 제한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되고요. 그 공감대 형성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변하죠. 제일 먼저 제품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얼굴 변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얼굴이 변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누군가를 후원했습니다. 밖에서 사회적으로는 별로 잘 살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를 한 세 군데를 거치면서 그분이 순화된 모습을 봤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시크릿 안에서 혹시라도 시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속사람이 변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저는 특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는 왜냐하면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각자가 함께 뭉쳐서 만들어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프리덤 아닌가요? 시간적 여유, 시스템이 만약 없다면요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지고 특히 저희 그룹의 시스템은 글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스폰서님이 일본 스케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누가 이거를 복제해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아주 작지만 스폰서님을 복제해서 그게 그대로 우리가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진다면 스폰서님이 원하는 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 갈 거고요. 진짜 A사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스폰서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온 그 A사를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는 월드 이너스 그룹 시스템이 있고요. 나는 월드 이너스 그룹이 자랑스러운 리더인가? 오늘은 각자가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심, 특히 식지 않는 열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모였고요. 머물러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건 과정이야.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겠죠. 예, 일하시면 우리 모인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때 할 수 있는 일, 또 로얄이 해야 되는 일, 또 리더가 되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돼서 해야 되는 일,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해낼 때 우리 모인 우리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고, 그래서 뭉쳐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혼자 해보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요, 나의 파트너가 10분이 똑같이 그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복제 사업이니까 20분이 똑같이 그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각자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고요. 그래서 뭉쳐야 되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은 이제 정의자 스폰서님과 리더 사장님들이 우리 그룹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 스폰서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폰서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폰서님이 네트워크 경험이 아마 이 안에서는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 경험이 녹아져 있고요. 우리 문화는 우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희망은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사람이 되자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분도 우리 파트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크릿 사업은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들어와요. 특히 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절대 나하고 절대 가치관이 맞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은 그 사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분 없어지면요 더 이상한 분이 들어옵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았나요? 이상한 아이 꼭 있지 않았나요? 그 아이 전학 가면 또 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물들이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씩 좋은 물이 들어간다면 예, 그런 거고요. 저는 이 담쟁이란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특히 기존 우리 사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의자 스폰서님 혼자서 그 벽을 넘어가셨죠. 예, 그 담쟁이 이 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정말 힘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시상각이 다 필요 없고요. 아침마다 이거 냉장고 앞에 붙이시고 읽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딱 이거 한 점으로 다 결론 지어진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만 원 버는 것처럼 웃으세요. 천만 원 버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세요. 이제 외우지 않나?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그거 그냥 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지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이 저를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빠져 있을 때 하트 하나가 날라오고 그 이모티콘이 그게 날라오면요 그냥 힘이 나요. 불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정의자 스폰서님한테 그걸 받고 나면요 제가 내 파트너한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그게 물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성 좋은 사람하고 사업하세요. 시스템과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들입니다. 예. 사장님들이 늘 힘들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넣으시고 예. 마음 힘드실 때 읽어보시면 아마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당당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 사업을 당당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전하다 보면 그 선을 넘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근데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선이 당당한 선인지 어느 선이 겸손한 선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로얄 패밀리 맞죠? 정말 당당하게 시크릿이 로얄 패밀리 월드 이너스 그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스폰서는 부모다. 파트너는 나의 자식이다. 혹시 나의 자식이 약간의 지지나일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낳지 않았고요. 나의 손주가 지지나일 수도 있습니다. 증손주가 지지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나라고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늘 마음속에 그냥 가족이고 부족하든 넘치든 그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트너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만으로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을 정의자 스폰서님이 해내시고 계시지 않나요? 예, 우리 가장 무섭게 야단치시지 않나요? 제일 무서운 분이, 제일 좋은 분이 스폰서님이기도 하신지만 제일 무서운 분이 스폰서님이기도 하세요. 그 어려운 일, 그걸 담당해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교장 선생님처럼 정말 여기서 앞에서 때로는 아주 따가운 일침도 하시고요. 브론즈 하지 않을 거면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다음 무대 때 블루 다이아몬드 안 하면 네,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박세윤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세윤 사장님은 자식이잖아요. 제 아들. 꿈이 뭐냐면요. 엄마가 진짜 자유인이 돼서 엄마는 집에서 손주 보고 자기가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빨리 크라운으로 해야 되라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스폰서님이 그 말씀 어저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70까지도 80까지도 일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100살이 돼도 일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래서 시크릿 사업을 통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더디나 그냥 꾸준히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위로받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나가는 누군가도 필요하고요. 저처럼 조금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가고 싶습니다. 문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거예요. 밖에 나가면 우리 다 손가락질 하지 않나요? 아직은 그렇죠.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 뵐 때마다 23년 동안 그런 시선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 편견을 가진 그들이 우리를 다단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스폰서님이 긴 글을 써서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근데 아침에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일이 이런 일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1300명이 넘게 모였는데요. 우리들이 다음 달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곳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기 오신 이분이 그대로 오고요. 그분들이 한 번씩 더 하면 2600명 되는 거 아닌가요?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3분의 1쯤은 또 사라지고 3분의 1쯤은 또 새로 오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모여있으면요. 늘 말씀하시죠. 10만 원 쓰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고. 10만 원 쓰면서 그만둘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만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 구성원으로 들어온 그분들이 한 번도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지금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룹에서. 마음에 모으는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지나인 그도, 저 같은 사람도 진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리더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흉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하시는 그 모습을 흉내내다 보면 우리들이 진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 딱 떠올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돈 버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6등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크릿을 밖에 나가서 이제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그 팩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왔다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팩트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우리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 얘기하시고요. 내가 아닌 팀 속의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주 열정이 뜨거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그걸 해내는 것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A사 같은 경우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 A사예요. 수입되지 않는데 그곳에 붙어있는 그들은 그들이 문화 때문이에요. 그곳에 오는 게 좋고 그곳에 와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입이 되지 않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크릿은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100대에서 1000대 밑에서 누군가 나와도 저는 힘들 때 그 말씀 많이 드려요. 만약 그만둔 그 시점 그 다음날 등록된 누군가가 우리 스폰서님 같은 분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셔야 되고요. 철학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철학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특히 가상 공간 안에 빌딩을 짓는 일이 우리 일 같은 겁니다. 누군가는 기둥이 될 거고요. 누군가는 지붕이 될 거고요. 누군가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같이 해내는 거고요. 대충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 그냥 문화가 좋아서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60이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충해서 성공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고요. 사기꾼조차도 대충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시크릿을 접할 때 저희 마음도 그랬고요.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충해서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1박 2일에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시고 특히 사인하고 브론즈 막 따시고 아직 이 사업을 이해 못하신 누군가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하기로 정하셨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이유들 많이 생각하죠. 정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순간도 이게 파트너 때문이야, 이게 스폰서 때문이야, 이게 나의 지금 환경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봤던 건 그거고요. 모두 모든 것을 나의 문제라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고요. 우리가 각자가 이걸 나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결단이 덜했고 내가 이 사업의 크기를 아직 덜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혼을 담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짜투리 시간에 이 사업을 합니다. 제가 팀 미팅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루에 4시간이라는 아르바이트만큼 하루에 6시간이라는 그 부업만큼 이걸 하시느냐고. 4시간요, 아르바이트 하는 만큼 4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4시간 거기에 혼담아서 하지 않나요? 캐셔를 보는 일조차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죽을 만치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건 모죽처럼 밑으로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26년 동안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시크릿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이 아니라 26년 동안 하신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의자 스폰서님을 만나서 정의자 스폰서님이 일대 위치에 있는 것도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스폰서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좋은 내가 되려고, 좋은 팀이 되려고, 좋은 내가 없으면 절대 좋은 팀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팀이 있어야지 좋은 그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우선 좋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시크릿 제품이 좋아야 되고요. 이 시크릿이 좋아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좋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꼭 나오십니다. 그렇죠? 좋은 그분과 하룻밤 같이 자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요. 진짜 인쇄 수입은 그럴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진짜 월드위너스 그룹이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크라운 로얄 사장님도 없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겁니다. 처음 그 시작을 잃지 마시고요. 특히 사인할 때 이 느낌과 내가 후원하고 있는 중의 그 느낌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늘 여러분들을 믿고 사인해준 그분이요, 놓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결단했고 230이라는 210만원이라는 걸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행 프로모션 때문에 플래티늄 가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평생 그 플래티늄 가게 도와준 그 사람들을 우리 잊지 말기로 정하면 진심 전달이 아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실패했을 때 무시한 사람 사귀지 말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내가 플래티늄 갈 때 정말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플래티늄을 갔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는 어쩌면요 본인의 성공을 더 바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저는 늘 힘들 때 그 생각을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브론즈 갈 때 사인해 주신 그 네 분들 그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초대 정희경 사장님 말씀하시죠. 갑처럼 당당하게 하라고.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초대. 초대하러 가실 때 스폰서님 들고 가면 절대 초대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가서 사업 설명 안 하고 초대만 하고 올 수 있나요? 그 초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 그분을 모시고 오시면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처음이신 분이 같이 가줬으면 해서 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밭을 내가 밟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대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당당하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사인하신 뒤에는 을처럼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실 때 쥐어짜지 마라. 내가 일하자. 스폰서님들 말씀하시죠. 릴러들이 일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지 않고 내 파트너 왜 일하지 않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일하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패스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짐빠지게 하는 사람 없애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패스해버리세요. 없는 사람 치시면 돼요. 그림자. 우리 그림자 있죠. 그림자 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패스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은 넓잖아요. 또 찾으면 되죠. 한결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문자 씹는 사람 전 제일 싫어합니다. 또 잠수 타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예, 한번 잠수 탄 사람은 힘들 때마다 잠수 타거든요. 그래서 잠수 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로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특히 스폰서가 문자 보냈는데 문자 씹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 문자 보내고요. 절대 스폰서 문자를 씹는 사람은 파트너의 문자는 더 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 용어가 아닌데 죄송한데요. 어저께 이거를 다른 용어로 어떻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쵸? 스폰서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파트너한테 오죽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수 타면 밑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간 건 좋은데 올라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 했다가 들어갔다 다시 확 했다가 들어갔다. 그 사람을 믿고 누가 동업할까요? 그 사람을 누가 스폰서라고 믿고 일을 같이 할까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꾸준함. 또 내가 하자는 거. 내 사업 초대도 내가 하고요. 봉사하는 일도 내가 하자고요. 누가에게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른 원판이 돼야지 이게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바른 원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통입니다. 스폰서는 한 분이에요. 다 스폰서 한 분이시죠. 파트너는 많습니다. 스폰서 한 분만 챙기시면 이 사업은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 한 분만 챙기세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무시하고 자식들만 챙기는 사람들 밖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욕하지 않나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챙기기보다 먼저 스폰서 한 분씩을 각자가 챙기면 우리가 모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치페이 문화. 누군가는 마음 약한 사람이 손해봐요. 마음 약한 사람이 모였을 때 자꾸 밖감 내다보면 그 사람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분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모였을 때 더치페이 문화 하세요. 그리고 내 스폰서 한 분 가시면 그분 밥값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밥값 우리가 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런 문화 만드시면요. 미팅 자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폰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팀 미팅을 후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래티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각자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은요. 가면 누가 밥 사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못 오겠다라는 분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돈거래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파트너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거래는 스폰서랑 하지 마시고요. 은행하고 하세요. 스폰서는 은행 아니거든요. 예, 이건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이 저에게 줄 돈을 못 줘서 저 앞에 못 나타나는 경우 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들이 어렵다고 도와주면 그분이 그거 못 갚아서 진짜 줄 요량으로요.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거야. 줄 요량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건 또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거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돈거래는 은행하고 하시고요. 센터를 이용할 때는 앞 두 줄 정도는 그 센터 가족에게 양보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 좋고요. 또 우리 본사에서 여러분 보이시지 않나요? 신규분 누구 보이시죠? 정말 어렵게 초대했어요. 근데 그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사업자분들이 그냥 양보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거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각자가 한 가지씩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돼요. 푸드락 파티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가 1박 세미나에 같이 먹을 걸 준비하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젊은 친구들은 어저께도 다른 회사 사람들 막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냥 술병들이 다 있대요. 예. 물론요 술을 마셔야지 편해지고 속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딴 데 하시고요. 우리 1박 세미나 때는
왜냐하면 득보다 그런 득이 있는 거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장, 결혼식 복장 아시죠? 언어, 상식적인 언어, 예쁜 말씀 쓰시고요. 상담은 스폰서가 상담하자고 부르면 왠지 두렵지 않나요? 네, 야단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스폰서님 저 상담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피드백. 상담할 때 잘못한 거 압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채찍도 물론 좋지만 채찍보다는 당근. 파트너분이 스폰서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가 부족하죠?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면 스폰서는요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고요. 내려주고 달아주고 뭐 이런 거 늘 하지 말라는 말씀 하시죠. 톡방 활용하세요.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요. 저희 팀에도 300명이 있는데요. 한 번도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글이 올라오지 않은 분이 제가 누군지 제가 만나러 가면 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한 누군가가 그 톡방에 있는데 내 스폰서가 진짜 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평생 이걸 맡겨도 될 만한 스폰서인지를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연들 많이 하세요. 뭐 요즘에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리더분들은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흉보는 일이 있습니다. 흉볼 일 많아요. 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흉본 일 많은데 내가 누군가 흉을 보면 그 사람이 또 가서 내 흉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흉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보세요. 예. 흉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파트너 데려다 놓고 짐 빼지 마세요. 저는 이걸 준비를 했는데 어제 스폰서님이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짐 빼지 마세요. 사람하고 하는 대화가 굉장히 많은 진을 빼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함축해서 그에게 필요한 얘기 하시면 되고요. 일관성 있는 리더. 어저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모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엄마가 일관성이 없으면 그 아이가 절대 잘 자랄 수 없다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가능하면 일관성을 가지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시크릿에서는 남녀 칠서 부동석이 아주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요. 특히 젊은 분들, 제가 A사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저는 스폰서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때 당시에 그랜저로 남자 동창은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대원이 김진희를 모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네, 근데 옆에 같이 있으면요 비가 오는 날 손도 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좋은 음악이 나오면 네 그래요. 특히 감성이 풍부한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먼 길 가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KTX 타고 SRT 타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능력보다 윤리관입니다. 자살하는 분들 보셨죠? 이거예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룹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시크릿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안티글루도 올라올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그룹은 그 소리 듣지 말자고요. 시크릿 하는 사람들은 옷 벗고 다니는 소리도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시죠? 예. 그래서 옷 벗고 다니지 말자고요. 제대로 입고 다니자고요. 예.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크릿 하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무너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팀원들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든탑을 단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직격타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시원하죠? 속 시원하시죠? 네. 저는 저 북한꽃을 딱 보는 순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손적새가 온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해서 팀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작은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그 국화꽃이 시들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는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오래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눅 들지 말자. 오늘 여기에 누군가가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지지 말자고요. 그 대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뿌리 내리고 계신 분이라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시면 돼.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인정할 만큼 우리가 일하고 인정할 만큼 봉사하고 인정할 만큼 팀워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다 똑같으면 절대 우리 그룹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목소리 작은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 완전히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저 다름을 인정하시고요. 그냥 그 다른 사람들하고 하모니를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각자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죠.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자기도 못했어요. 우리도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때 헤맸고요. 우리도 그때 잠깐 잠수를 탔었던 적이 있고요.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네. 스폰서요? 스폰서는 신이 아닙니다. 스폰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조금 먼저 사인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빨리 브론즈 가신 분들은 도긴 객긴 어제 사인하고 오늘 나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힘들 때 내 바로 위에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둘이 같이 힘 빠지면 둘이 같이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정의자 스폰서님한테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야 되는지 배우시고요. 약간 그들끼리 같이 그러다가 같이 힘들어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팀워크를 마치는 일. 특히 나이 에피 스폰서와 내가 파트너, 특히 스폰서 안 계신 분 계세요. 스폰서가 없어서 힘들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는 순간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의자 스폰서님만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파트너 없으면 파트너를 만들면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자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보야 너랑 하고 싶어. 그 얘기를 스폰서랑 같이 가서 할 수 없죠. 내가 가서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건 특별한 정보인데 1급 비밀 정보야 너랑 하고 싶어.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해보자. 이런 제 시크릿 얘기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우리 써보자. 이런 돈을 벌 수 있어 와서 같이 벌어보자. 와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돈 번 사람들이 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초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시간에 너무 많은 좋은 리더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드려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또 다시 내가 힘들어졌을 땐 다시 꿈을 생각하고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사업 설명하고 계속 이거 반복하시는 거고요. 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팀미팅하고 스폰서십 발휘하시고 1박 2일 세미나에 오시고 팀미팅하시고 사업설명회 또 듣고 또 메인데이 참석하고 그냥 이거의 반복이에요. 두 가지의 반복입니다. 예, 그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 팀 시너지는 무엇보다 결과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되면요. 조금 미워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 돈이 되면 조금 불편해도 버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되게 얼른 많은 팀들을 만들어내시고요. 스스로 나는 뭐래도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정의자 스폰서님이 만약 다른 일을 시작하실 때 내가 뽑혀갈 것인지 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뽑혀가시게 우리가 각자 하자고요. 정의자 스폰서님이 뭔가를 하실 때 내가 뽑혀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한진 사장님 뽑혀가실 것 같죠? 네. 네, 그 일을 해내면 돼요. 스스로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절대 생기지 않고요. 수많은 경험을 쌓는 스폰서가 되어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상식전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고민이 됐을 때, 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면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핀업 전 단계. 이거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전 완벽한 발레리나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동작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1000번쯤 연습해야 할 수 있었죠.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았고 그 하루가 모여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항상 완벽한 100% 상태로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필요한 건 순간에 집중하고 나를 믿는 거죠. 완벽이란 한계에 갇히는 순간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완벽을 목표로 두지 말고 더 나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완벽은 없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힘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 성공의 무거운